치존언이라고 하면은 뭐 치존충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사회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능 쳐서 뭐 들어왔고 뭐 거의 뭐 500점 만점 뭐 못하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안녕하세요 문명치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치군의 동기이자 친하게 지내는 동생 입니다. 이름은 편집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기인 이유가 왜 동기죠? 저희 때는 전문대학원이랑 이제 예과 출신 그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을 반반 뽑아서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나중에 합류한 분과 이제 예과 출신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이면서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그 예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연세대 치대를 다닌 거랑 저같이 이제 치전원으로 들어와서 연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합을 해갖고 다닌 거랑 커리큘럼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랐나요? 어땠나요? 이제 본과 때 생활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과 이제 2년은 이제 별도로 그 예과 출신을 들어온 사람들이 하니까 다를 수 있는데 예과 2년의 기간에 전문대학원 출신 분은 다른 학과에서 4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저희는 결국에는 4년은 똑같이 다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예 그냥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수님의 같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은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치의예과로 입학을 했는데, 정시로 입학을 하셨는지 수시로 입학을 하셨는지. 저는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수능 점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그래도 한 5개, 6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점 정도로 치면은 저 15점에서 18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480점대 초중반 그래서 한그 정도 상당하게 그렇게 했었다.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저희 때가 무선 선발이 있었는데 무선 선발 받은 친구들 거의 490점대였는데 사실 뭐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480점대도 근데 높지 않았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때 보면은 09학번으로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치대 TO가 되게 적었잖아요. 70점 때문에 아 그때 기억을 하나요? 그때가 서른 몇 명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서른 몇명 아니었나? 그러니까 연세대가 서른 몇 명이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다른 학교 그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치의예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서울대가 없었잖아요. 아예 본인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좀 그런 상황이면은 그 치전원 때문에 좀 짜증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짜증이 난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상대는 어차피 그 시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키우는 저희 때는 뭐 키웠고 뭐 어느 때는 좀 내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짜증난다 이런 거 짜증나지는 않다. 그렇겠구나. 이제 마음이 넓어서 짜증이 나간 사람.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치대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정원이 연대 치대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60명인데 예과로 먼저 2009년도에 30명 정도 입학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2년 후에 뭐 치전의 형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딱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텃세를 한번 부려보자 좀 괴롭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눴던 건 없었어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허세에 불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고 유치한 얘기?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다 전문대학원 제도가 잘 정하기 때문에 그걸 뭐 허세에 불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치전원이라고 하면은 뭐 치전충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사회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능 쳐서 뭐 들어왔고 뭐 거의 뭐 500점 만점 뭐 못하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치전원 출신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수능도 못 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러면은 조금 그래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좀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치전원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그냥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만 있었고 사실 그런 걸로 무시한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수능 점수도 다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고시 같은 것도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이건 심지어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대나 그런 데서도 사실 서울권 대학을 두르고 합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평가한다고 봤을 때 굳이 수능 점수로 그런 커리어에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들으면서
그런 걸 혹시 느꼈나? 좀 나보다 이제 공과 공부를 치전원은 아무래도 못할 것이다.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갑질을 하거든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는 치전원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연대 치전원을 들어가면은 거기는 절반절반씩이기 때문에 예과 출신은 확실히 우대를 해주고 치대 치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확실히 좀 무시를 받는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쓸까 말까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후배로도 인정해주고 당연히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여갖고, 저는 솔직히 좀 아 이게 소문이라는 게 참 완전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무시를 안 당했을까요? 이게 교수님들이 혹시 따로 이제 치전원 출신 들어오기 전에 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교수님들이? 네,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가 확실히 있긴 했고, 그리고 사실 인성, 뭐 이런 얘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성이 어느 정도 저희 학교 분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로 굳이 차별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여기 예과 출신도 전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출신도 있을 수 있는지, 뭐, 전형이 차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치전원 출신이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질문이 당연히 무시받았던 거는 전제로 하고 어떤 무시를 받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또 받은 게 없어서 이렇게 뭐 무시를 받은 게 없고 차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뭘 것 같아요? 그런 제 기대했던 뭔가 안 좋았던 거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싶어요. 산과 산과 같은 거는 뭔가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고 그냥 마음이 야구리기면 나 야구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남질 않았어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치과도 인턴 레지던트가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그거는 이제 당신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또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인턴을 한 경험으로서 병원에서 이제 치전원 출신이 뭔가 좀 차별을 당하고 이런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사실 듣지도 못했고 느껴지도 못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치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교정과를 좀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번 교정과 결과가 거의 치전이랑 치대랑 절반씩 가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치전 출신이니까 공부를 못했다, 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절반 절반씩 이상하게 정규분포로 그런 거는 좀 동의하는 바고, 일단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